강필정 씨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다가 생활정보지를 창업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대부분을 200억 원대 재산을 2003년도에 아주대에 기부했는데 기부액 중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2008년도에 140억 원의 세금 통보를 당하고 현재 2015년에는 225억 원을 황필장 개인이 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의 주식 5% 이상을 기부받으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요. 황필장 씨는 그 규정을 모른 상태에서 주식 90%를 기부했다가 그 나머지 85%에 대해서 세금을 두들겨 맞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아직도 현재 진행된 게 2008년에 처음 세금 고지가 됐는데 당연히 황필상 씨는 황필상 씨와 장학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아직도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황필상 씨는 차라리 내가 져서 기부 문화를 위해 순교했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거는 일부 대기업이 공익법인과 장학재단을 악용해서 편법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법을 개인이나 또는 정말 순수하게 기부하려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까지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5%를 선진국처럼 조금 상한선을 늘리던가 또는 장학재단이 보유한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